멸종한 거대 상어 메갈로돈. 육생 공룡 중에서도 특히 흉포하고 뛰어난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 이들은 화석으로 발견된 것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몬스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고생물학이 지금까지 밝혀온 생물 중에서는 그런 화려한 몬스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거대하거나 더 위험하거나 단순하게 생긴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고 파이세터와 아즈다르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방금 소개한 것은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즈다르코과. 조류가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도 적었던 시절, 하늘을 지배했던 것은 익룡이었습니다. 익룡은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진 크고 작은 육식의 파충류 무리를 말하는데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프테로닥틸루스이지만 다양성이 넘치는 익룡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형의 목이 길고 이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아즈다르코과의 익룡입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것이 바로 생물학상에서 비행하는 동물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생물군입니다. 케찰코아틀루스, 하체고프테릭스, 아람보우 르기아니아와 같은 아즈다르코과를 대표하는 익룡은 날개를 펼친 길이가 12m 이상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형 아즈다르코과는 물고기를 먹이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거대 익룡들은 어쩌면 대형 공룡조차 잡아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무기를 얻음으로써 그야말로 무섭고 뛰어난 포식자가 된 것인데요. 백악기 후기 아즈다르코과가 번영하던 시절 만약 메갈로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 위를 나는 하체고프테릭스가 간식을 먹기 위해 정신이 뺏긴 메갈로돈을 덮치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말해서 제대로 싸운다면 메갈로돈에게 승산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즉, 이 거대 익룡이 절대 쫓아올 수 없는 심해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프루스사우루스. 공룡, 익룡, 어룡은 파충류의 동료이긴 하지만 파충류에서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그룹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유전자적으로 보자면 공룡들과 도마뱀, 뱀, 거북이, 악어의 공통점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양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고양이도 우리도 포유류이긴 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도마뱀이나 뱀 같은 파충류의 동료는 백악기와 고대 3기 사이의 대량 멸종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한편 그들과 싸움을 벌여온 친척벌이었던 공룡 등은 멸종을 맞이하며 그들은 더욱 활개를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약 800만 년 전 마이오세에는 남미 대륙의 호수나 하천 등 담수 지역에서 먹이 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종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카이만악과에 속하는 거대한 악어인 프루스사우루스였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사이에선 세 종류의 프루스사우루스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것은 16m나 되는데요. 이는 생물학으로 알려진 악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입니다. 프루스사우루스는 자기 주위의 거의 모든 생물, 카피바라에서 강돌고래까지 모든 것을 먹이로 삼았다고 합니다. 메갈로돈은 강이나 호수에 거의 들어오지 않지만 만약 들어왔더라도 프루스사우루스는 좋은 승부 상대가 됐을 겁니다. 어쩌면 상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데이노스쿠스. 하지만 공룡 시대에도 악어가 항상 배고픈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데이노스쿠스와 같은 크고 위험한 포식자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약 8천만에서 7,300만 년 전 현재 미국과 멕시코에 서식했습니다. 현재 악어의 먼 친척으로 크기는 약 12m, 무게는 8.5톤이나 되었습니다. 데이노스쿠스는 적극적인 포식자였는지
아니면 매복을 잘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치아는 어떠한 거북이도 물어뜯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데이노스쿠스는 더 나중에 출현하는 프루스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그 서식지에서 먹이사슬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큰 하천 하구의 기수역에 서식하며 바다나 외양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모든 종류의 사냥감을 잡아먹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거북이나 대형 물고기, 수생, 해생, 파충류, 심지어 해안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간 공룡까지도 말이죠. 메갈로돈과 비교한다면 앞서 소개한 프루스사우루스와 비슷한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당시 현재 아프리카와 남미에 해당하는 지역에 서식했던 포식동물입니다. 육식공룡으로는 가장 컸으며 생태적 지위로는 티라노사우루스 정도밖에 비교군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무게는 12톤에서 20톤, 몸길이는 16m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등에 있는 거대한 혹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능을 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마 추측해보자면 여분의 열을 주위로 방사시키는 라디에이터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의문에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열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스피노사우루스가 순수한 육생 포식자였는지 아니면 반수생 포식자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웠다 해도 스피노사우루스가 이길 기회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얕은 여울이라고 하면 현대에서도 가끔 상어가 헤엄쳐와서 관광객들을 위협하는데 그 시대에도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메갈로돈과 동시에 살았더라도 확실하게 맞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플라티벨로돈. 현대의 코끼리는 육상 포유류 중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상에게도 메갈로돈과 비교할 만한 상당한 강자가 있었습니다. 약 1500만 년 전 마이오세 당시 아프리카와 사바나에 서식했던 것이 플라티벨로돈이었습니다. 몸 길이는 6m, 높이는 3m 정도였고요. 이는 현재의 사바나 코끼리에 필적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한 가지 특징 덕분에 아주 아주 위험한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송곳니입니다. 현대의 코끼리에게는 송곳니가 두 개나 있습니다. 반면 플라티벨로돈은 긴 아래 턱에 두 개, 윗턱의 입가에 두 개, 총 네 개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이 만들어낸 무기의 위력은 대형 포식자도 견디지 못할 만큼 강력했을 것입니다. 플라티벨로돈 아래 턱에 붙어있는 송곳니의 원리는 삽과 낫의 중간형이라고 보시면 상상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나무의 뿌리를 파거나 가지를 자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플라티벨로돈이 백악기로 워프하여 티라노사우루스와 조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강렬한 일격을 받았다면 이 거대 공룡도 타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냥 다른 만만한 사냥감을 찾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메갈로돈과 대치했다면 플라티벨로돈의 송곳니에 찔려서 메갈로돈이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이고 파이세터. 향고래는 매우 크고 위험한 해양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몸 길이는 20m, 몸무게는 40톤이나 되고요. 바다에서는 가장 큰 포식자이며 무리로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향고래는 더 작았을지도 모르지만 위험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 년 전 후기 마이오세에 서식했던 자이고파이세터는 그 먼 친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화석은 이탈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이고파이세터의 크기는 메갈로돈이나 현대의 향유고래와 비교하면 조금 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겨우 7m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자이고파이세터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큰 사냥감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다른 포식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몸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고래의 동료격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주위를 파악하는 에코로케이션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메갈로돈이 기습을 감행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포식자가 다가오더라도 자이구 파이세터에게는 헤엄쳐 도망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은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싸웠더라도 살아남을 기회는 적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를 통해 해당 에피소드를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